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방금 언급을 하신 제안문 쓰는 것만 해도 뭐 어떤 주장을 쭉 쓰는 것도 좋지만 사진 한 장에 가는 굉장히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소신을 갖고 감당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스코필드 선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이제 당시 스코필드 박사를 파견했던 캐나다 선교부에도 굉장한 압박을 가해서 선교 활동 자체를 금지할 수 있다라는 협박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것들 스코필드 박사 개인이라면 견딜 수 있지만 자신의 활동이 어떻게 보면 주변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결국은 1920년 이제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. 그 압박이 결국은 그렇습니다.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스코필드 박사는 우리와 어떻게 보면 인연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됐어요? 네, 그때 이제 나이가 좀 들었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활동할 수 있는 정도가 되셨고요.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으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로서 이제 그 당시 연구했던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자리를 만들어 드렸고요. 더불어서 이제 고아원 이런 것들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그 이전에 한국에서 봉사했던 부분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1970년 4월 국립의료원에서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. 스코필드 박사의 장례를 주관했던 단체가 그분보다 훨씬 더 나라가 예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